안녕하십니까. 인천 유나이티드 FC의 모든 것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좀 간단하고 짧은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새 시즌 경기장을 찾아가면서 팬으로서 바라는 점들이 있다든지, 혹은 이제 032 컴퍼니라고 이제 NXT에서 저희 판매 대행사가 바뀌었죠. 이032 맞겠죠? 컴퍼니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나눠보는 시간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같이 해주실 분들은 이호님, 사모님, 그리고 진행을 꾸준히 맡게 될것 같은 저 4호, 그리고 이제 5호님 되시겠습니다. 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러면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먼저 새 시즌 우리가 이제 승희를 또 찾아가게 될 거잖아요? 아, 그리운 곳이죠. 빨리 네, 가고 싶어요, 그렇죠. 지금. 예, 우리 집이잖아요, 사실. 아니에요? 그쵸? 나만 우리 집이라고 느끼나? 아, 뭐, 집이죠. 집 빨리 같이 가야 가요. 되는데. 예, 아니, 그니까, 그, 뭐, 딴데 갔다가 이게 지나가다 숨이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보이면, 아, 저기를 가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쵸. 네, 그렇죠. 네. 그쵸. 아, 정말 힘들었던 1년이 지나고 또 이제 새 시즌을 맞이하면서, 저희가 참 만감이 이제 교차하는 겨울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요. 일단 그러면은 네. 말씀 좀 한번 해주시죠. 새 시즌 경기장 찾아가면서 저희가 이제 가게 될 거니까 곧 어떤 점들이 개선되길 바라시나요? 새 시즌 맞이하면서 제일 걱정되는 거는 그 입장권 정책일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렇죠. 아무래도 말이 많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입장권 정책에 울산하고 비슷했으면 좋겠어요. 울산의 원정석 가격 정책. 그렇죠. 특히 이제 입장권은 사실 우리 대부분 시즌권 사셨잖아요. 그쵸? 보통 사셨잖아요. 네네. 네. 근데 뭐 원정석은 사실 우리가 관여할 부분은 아니긴 한데 아무래도 우리랑 같은 돈 내고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좀배 아프잖아요. 걔네들. 그 그쵸. 친구들. 이상하게 그 원정석 딴데 가면은 되게 비싸게 받는데 우리는 되게 싸게 받고 그 야, 최고인데 우리 수원 FC 그 거기는 15,000원 받는데 진짜 화나게 진짜. 승진하니까 그냥 울산처럼 원정석 가격 정책을 각 구단의 입장권 정책이랑 똑같이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고 저는 가장 원하는 건 그거네요, 사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제 사모님 의견 한번 들어보죠. 아, 저는 블루마켓을 좀더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블루마켓 가봐도 약간 부족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 시즌에는 용품 같은 것도 많이 진열되고, 예, 유니폼 종류나 의류 상품 같은 것도 많아졌으면 좋겠고, 네. 머플러나 레플리카도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이제 판매되는 물품들의 이제 가짓수가 좀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신 거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오호님은요? 저는 지금 이호님, 사모님 다 얘기해 주셨는데요, 지금. 제가 말할 거. 아, 그래요? 일단, 원정석 가격 정책, 그리고 기존 NXT 업체에 대한 불만으로 인한 블루마켓의 재편. 그걸 가장 원했기 때문에, 뭐, 어차피 032 컴퍼니 얘기할 거잖아요? 그때 얘기하면 될것 같아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요, 경기장에 정수기 정도는 좀 설치해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네요. 네네. 네, 이게 물을 저희에게 항상 보면 이제 팔잖아요, 경기장 내에서. 네. 근데 이게 물이 떨어져서 물을 못 사는 경우가 사실 여름에 왕왕 있어 왔었어요. 저. 저만 그런 경험을 해봤나요? 아니요, 저 많았어요. 그쵸. 그렇죠. 네, 많았어요. 이호님은요? 저는 밑에 홈플러스에서 다 사가가지고 저는 네. 크게 걱정하지 않고 경기를 관람했었던 사람이라 네네. 저는 크게 신경을 안 쓰긴 했는데 사실 아쉬운 부분이라고 하면은 2015년에는 팬라운지가 있어서 그 팬라운지에서 시즌권만 있으면은 음료라든지 다과를 먹을 수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네네. 네. 스카이 라운지가 생기면서 디스펜서라든지 다과들이 다 그쪽으로만 옮겨가고 네. 실질적으로 팬라운지에서의 혜택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똑같이 부활만 시켜주면은 그때 정수기도 있었거든요. 네. 없었나요? 대체 맨날 있었어요.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예. 맨날 사이다만 마셔가지고 2015년처럼 팬라운지를 운영해줄 수만 있으면은 또는 그런 비슷한 구역만 만들어줄 수 있으면은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저도 굉장히 많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특히 이제 그렇죠. 뭐 다과까지는 그래, 아니, 과자까지는 바라지도 않고 정말 마실 것만큼 특히 뭐 다른 건 그렇다 쳐도 물만큼이라도 조금 혜택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뭐 다른 여러 가지 의견들 각자 가지고 계신 것들이 이제 또 있으시겠지만은 이거는 여기쯤에서 일단 접고요. 많은 팬들이 그동안 저희 판매 대행사였던 이제 NXT 인터내셔널에 대한 불만이 쌓여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저도 물론 어마어마했었죠. 네, 참 진짜 드디어 예, 드디어 NXT가 물러나고 032 컴퍼니라는 새로운 판매 대행사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정말 당연한 이야기지만은 물건들도 다 032 컴퍼니에서 제작해서 나오게 되겠죠.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다들 기대감은 갖고 계시죠? 그렇죠. 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기대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제가 이번 업체가 처음 일을 시작했는데 일을 좀 네. 잘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네. 팬들하고 소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옐로우 아이디라든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팬들과의 소통을 좀 활발하게 하고 있고 피드백도 받고 있고 저도 이제 만족스러운 답변도 몇 번 얻어봤고요. 네. 기존 업체는 따로 뭐 그런 걸 운영하진 않았는데 그 블로그만 하나 운영하더라고요. 네. 블로그도 있었어요? 있었어. 네, 블로그는 있었습니다. 저도 방문해봤어요. 있었는데 진짜. 제가 그쪽에 서로 이웃 추가를 신청해봤어요. 근데 네. 그쪽에서 거절했어. 진짜. 개 빡쳐가지고 진짜. 근데 잠깐만. 댓글을 달아도 씹어. 아 근데 자 생각해보니까 오호님은 우수 고객 아니었어요? 저 NXT 운영할 때 블루마켓 겁나 맛있었어요. 저 장난이 맛있었어. 그러니까 내가 알기로도 오호님은 저기 블루마켓에서 한 해 쓰시는 돈이 그래도 최소한 한 5-60만 원 이상 되실 것 같은데 그쵸? 지금 좀 얘기해도 됐는데 올해 시즌 시작하기 전인데 지금 한 50 샀어요 지금. 그쵸?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도 그래. 저기 우리 오호님은 저기 일단 유니폼이 너무 홈 원정 한 두 벌씩은 꼭 사셔. 그러니까 각 한 벌이 아니라 뭐 홈이면 홈 두 벌, 원정이면 원정 두 벌 뭐 이렇게 꼭 사실 거고 그리고 뭐 일단 시즌권 기본적으로 사셨을 거고 그렇죠. 그리고 기타 등등 뭐 예를 들어 텀블러면 텀블러 새로 나왔다고 사, 머그컵 나오면 머그컵 새로 나왔다고 사, 뭐 작은 액세서리 하나 나오면 액세서리 나왔다고 사, 그렇죠. 아 근데 저는 2016년에 거의 안 샀어요. 아 거의 안 샀어요? 다 거지 같아요. 뭐 좀 표현이 그런데 좀 거지 네. 같아야지 좀 진짜 물건들이. 네. 근데 아무튼 간에 NXT는 팬들하고 소통을 진짜 안 했어요. 제가 네네. 뭐 전화해서 뭘 물어보려고 해도 담당자가 맨날 없대. 네. 담당자는 언제 들어온대 도대체? 집에 가서 이제 뭐 원양어선을 탔나 뭐 그랬나 보죠 뭐. 모르겠어요. 다들 실종되더라고요. 그니까 없는 거 아니에요? 없을 수도 있어. 없을 수도 있어 진짜. 아니야 그 사람이 담당자일 거야. 아 그런가? 그 사람이 담당자. 전화 받은 사람이 담당자. 본인이 모르고. 아하. 가능성 있다. 그렇네. 나 항상 내가 모르는 건 담당자 없다고 하거든 나도. 아. 예 이렇게 그 자아 비판을 하신 이호님이셨죠? 아 저 말 나온 김에 NXT 좀 깔게요. 예. 그렇다고 막 NXT가 이렇게 팬들하고 소통을 안 하는데 MD 상품을 그렇게 잘 뽑아냈어요? 그것도 아니지. 그쵸. 작년 말에 나왔던 그 머그컵 디자인 혹시 기억나세요? 그거 진짜 산 사람 한 명이라도 있을까? 나 의심돼요, 제 진짜. 아니 이제 여기서 제가 한마디만 해도 될까요? 네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NXT에서 파는 상품들은 2만 원 이상 되는 쓰레기였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하고 싶습니다. 참, 진짜 쓰레기죠, 쓰레기 진짜. 그럼 뭐 담요, 뭐 머플러, 뭐 전부 다. 담요는 작년 특히 작년 담요는 완전 그냥 턱받이 수준이었어요. 그렇죠. 그냥 뭐 아무것도 없었고
그나마 건질만한 거는 그 인천 유나이티드 뺐지. 그 네, 조그만한 네, 거 있었잖아요. 네. 그나마. 그나마죠, 그나마. 어, 네, 그나마 그 할 수 있었는데 그거 너무 비싸, 5,000원. 그 단가 얼마 진짜 안 되고. 진짜 얼마 안 해. 어, 지금 그 우리 032 컴퍼니 그 블루마켓 새로 오픈한 데에도 올라와 있긴 한데 사실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전에 받은 가격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마 인수해서 그대로 그 가격에 예, 팔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대로 팔 거니까 그 가격을 해놨을 텐데 5,000원이에요 일단. 그 네네. 자기 펌퍼니 이번에 새로 업체에도 등록돼 있는 게. 아 진짜. 네. 저 그거 하나만 산 것 같아요. 제대로 된 거는. 개인적으로 머플러도 디자인이 별로던 것 같은데. 맞아요. 진짜 별로였어요. 맞아요. 네. 근데 일단 그거는 좀 이따 각자 이제 말씀하실 시간들 드릴 테니까 오우님 말씀 계속 끊어서 죄송하고 이어서 해주시죠. 아니요, 괜찮아요.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아. 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네, 이어서 계속 까주세요. 예. 네. 오케이. 이제 NXT 병크가 가장 크게 터진 건 저는 이천수 은퇴식 MD 상품이라 봐요. 아, 진짜. 100% 공감합니다. 네, 그래서요? 도대체 그놈의 안녕 이천수는 도대체 왜 유니폼 박냐고 도대체. 왜 박아, 도대체. 아니, 나는 사실 그 안녕 이천수까지는 괜찮았다고 봐요, 저는. 네, 여기까지는 네. 괜찮았다고 봤는데 저는 그걸 샀거든요. 아 그래 하나 정도는 사보자 해서 샀는데 옷장에다 걸어놨는데 마킹 상태가 네. 개판이에요. 아 저 그거 말하려고 했어요. 저 그거 두 번 갔다 왔거든요. 저. 네네. 근데도 개판이에요 지금도. 그거 솔직히 여기 뭐 요즘 오버 더 픽지 막 그런데 올라오는 프리미엄 마킹 하는 데 있는데 여기보다 훨씬 떨어져요.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저는 그 저도 그 유니폼 샀거든요. 샀어요. 근데 무슨 막 접착제 같은 게 묻어 있는 거 마냥 색이 번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지금 실착 한 번도 안 해. 경기장에 한 번도 안 입었고 탭도 안 됐어. 그리고 저는 비닐까지 싸서 보관해요. 제가 나름대로 유니폼 보관에 좀 일가견이 있는 편인데. 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건 처음 봐, 진짜. 아니. 2010년 저희 인천 유나이티드 유니폼 마킹도 금색이에요. 네, 네, 알아요. 예. 이거는 지금도 색이 멀쩡하거든요. 번진 것도 네. 없고 색도 그냥 색감도 좋고 네. 근데 이거 도대체 얼마나 질낮은 마킹지를 썼길래 이렇게 되는 건지 정말 나는 어이가 없어요. 이거 이런 걸 뭐 그때 마킹하면 2만원 받았나 그래서 그런 것 같거든요. 오호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이 유니폼은 오호님께서 단 한 번도 실착을 해보신 적이 없고 산 상태 그대로 택조차 떼지 않고 비닐 포장도 뜯지 않은 상태로 색이 번졌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니 비닐 포장은 계속... 뜯었죠. 아 뜯었어요 그건? 따로 이제 허리 네. 걸어서 유니폼 전문 그 비닐이 있어요. 그거 싸서 보관하고 네네. 있거든요. 근데 저도 야, 마찬가지로 씨. 똑같이 보관을 네. 하고 있어요. 저도 그 유니폼 네네. 같은 경우는 지금 모든 유니폼에다가 다 그거를 저도 씌워놨거든요. 네네. 근데 네네. 다른 유니폼들은 다 멀쩡한데 그 유니폼만 그 색이 변했어요. 마킹이. 네. 예. 문제가 있는 거지. 그쵸. 진짜 이거 얼마 되게 질낮은 마킹지를 쓴 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질낮은 걸 썼길래 이러지 도대체? 네, 그리고 이제 다음 깔 거는요? 그리고 저는 이거는 좀 평가가 나쁘진 않았던 것 같은데 저는 스냅백도 되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네네. 스냅백 기억나시죠? 그때 네네. 그때 스냅백이 출시가 됐을 때 네. 스냅백의 유행이 좀 끝무렵이나 끝무렵쯤이었어요. 네. 그때 그게 이제 다시 네. 캡 쪽으로 이제 유행이 돌아오는 때였는데 네. 제대로 뒷북 쳤어요 그때. 그렇다고 그게 일상생활에서 쓸 만큼 디자인이 잘 됐냐도 저는 좀 아니라고 좀 미문이, 보는 입장이에요. 예, 그렇죠. 자, 그럼 아니, 여태까지 이제 네. 오호님께서 격정의 이제 분노 토로를 하셨고요. 저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아, 네. NXT는 MD 상품을 뭐 개발할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는 업체예요. 지금 네. 20세 월드컵 올해 있죠. 걔네 머천다이즈 네. 파트너로 NXT가 선정됐더라고요. 미친 거죠. 예. 그래서 아무리 봐도 그냥 그 NXT가 뭐 야구 SK 해보고 인천이랑 울산 프로구단 해보니까 그거 경력 보고 뽑은 것 같은데 예. 20세 월드컵 조직에는 심할서 씁니다. 장담합니다 진짜. 심할서를 쓰는 것보다 지금 당장 일단 사표를 먼저 내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아니요 이거 저 지금 농담하는 게 아니라 뭐 다른 분들도 또 하실 말씀 많으시겠지만 저도 NXT 굉장히 많은 불만을 갖고 있던 것들 중 하나가 그래요 뭐 다 좋습니다 뭐 다 좋은데 출시하는 모든 상품의 질이 너무 나빴어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이를테면은 머플러
우리 뭐 여름용 연 버플러 그 나온 적 없잖아요, 한 번도. 네. 예.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버플러를 사서 쓰다가 날이 더워지니까 땀이 스며들게 되잖아요. 네. 네네. 그래서 빨았어요. 조심조심 손빨래를 했습니다. 네. 근데 보풀은 왜 이렇게 올라오는지 이건 뭐 쪽팔려서 어떻게 두 번 다시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수준인 거예요. 심각한 거는 레플리카도 마찬가지예요. 레플리카도 네. 저는 이제 뭐 손빨래 한두 번 했는데 손빨래 네. 말고 이제 물론 원래는 하면 안 되지만 세탁기에 넣었어요. 근데 세탁기에 네. 넣을 때도 뒤집어서 그리고 네. 세탁망에 넣어서 세탁을 네. 했는데 돌아오지 않는 강을 건너더라고요. 아,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저기 이웃님께서 레플리카를 사시기 시작했죠. 15년 레플리카 그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그거 맨날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그 어차피 이제 저 그거 한 10년 입을 거예요. 그럼 그거였나? 그냥 그 날이 추워지다 그거예요, 그거. 위에 입으니까 이제 안 보였던 거구나. 그걸 안 입는 안에 입고 위에는 그치? 롱패딩을 입고 아, 그쵸. 그냥 그러고 다닌 거예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디 보자. 그럼 이제 사모님 말씀 한번 들어보죠. 아, 저는 딱히 산 게 없어가지고. 아, 그쵸. 저기 우리 사모님께서 승리자네, 승리자. 연세가 좀 있으시다 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예, 이제 이 자리에서 밝힌 아주... 건데, 네. 예, 그 이모것 저희 관리자들 1번부터 이제 5번까지 이제 넘버링이 돼 있잖아요. 이게 그 아재 순서대로 넘버링이 되었다는 이제 비밀 아닌 비밀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사고입니다. 와, 사고 이렇게 넘어지죠? 예? 춘추가 어떻게 되세요?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 춘추가 어떻게 되시는지. 왜 그래? 당신은 오고잖아. 근데도 아니야, 춘추야, 춘추. 아, 참, 이 사람. 이 사람들 정말. 아무튼, 넘어갑시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웃님 말씀 한번 또 들어보죠. 저요? 네. 그냥, 저번에 했던 얘기 있었잖아요. 네네. 만나서 더러웠고, 다시 보지 맙시다. 네, 짧고 굵게 아주, 모든 인천 팬들의 심경을 정확하게 전달해 주시는 그런 이제 이호님의 멘트였습니다. 뭐 저는 그래요. NXT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회사에 대해서 악감정은 물론 많습니다만은 딴 거 다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받는 가격에 비해서 너무 품질이 나빴고 디자인에도 성의는커녕 뭐랄까요 고민이 1도 없었다라는 점 그게 제일 화가 났어요 사실. 지난 몇 년간. 아까 그, 이천수 선수 이제 은퇴 기념으로 나왔던 물품들 말씀들을 조금 하셨는데, 저는 다른 거 다 떠나서 그 후드티. 인천에서 은퇴하면서 인천 팬들 대상으로 파는 MD 상품에 대체 왜 국가대표팀 유니폼을 입고 있는 이천수가 등장해야 하는가? 난 이게 제일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우리 팀의 상징 색깔은 파공입니다. 뭐 건파라고 이야기해도 좋고 뭐 블루블랙이라고 뭐 영어로 유식한 척하면서 표현해도 좋은데 빨판은 아니잖아 우리가 생각이 없는 거야 그냥 그리고 사실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색깔 빨간색 아닌가? 빨간색은 좋은데요? 빨검이 싫은 거지? 아 그렇네 생각해보자 아니, 저는 그 마킹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빨간색하고 검정색은 참 예쁜 색깔인데 마킹이 별로예요 저는 아니 그 빨간색 검은색 쓰는 저기 북쪽의 피읍 리을 팀 있잖아.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싫은 거지. 색깔은 참 예쁜 색깔이거든요. 근데 그 후드티는 너무 심했어. 아유 대충 만들었잖아. 그거 지금 제 옆에 옷걸이도 걸려 있거든요. 어려. 근데 이거 질이 진짜 안 좋아요. 아 근데 그거 아직 안 버렸어? 아 버리지 못하겠더라고. 난 안 샀어. 샀어. 사지 말걸 아까워 죽겠다 진짜. 나 만져보고 안 샀어. 그쵸. 그 돈지랄의 전설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물품이었죠. 네 그럼 근데 우리가 지금 하고자 했던 이야기에서 굉장히 많이 3.4로 빠졌는데
우리는 분명히 지금 그렇잖아요. 그 032 컴퍼니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NXT 성토회장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렇죠. NXT가 이제 상품을 개판으로 찍어냈는지를 알 수 있는 진짜 개지읒 같은 업체였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다시 돌아가죠. 어서 넘어가죠. 예, 다시 돌아가서, 예, 다시 돌아가서 이제 032 컴퍼니에 대해서 이제 바라는 점 이라든지 혹은 희망적으로 보고 있는 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아까 전에 오우님이 이제 팀 뭐 팬들과의 소통 뭐 이런 얘기도 해주셨는데 이호님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말씀 좀 해주시죠. 우선은 032 컴퍼니 같은 경우가 지금 시작부터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032 네. 컴퍼니가 2월 1일 날 웹페이지를 오픈하고 나서 바로 이제 얘기를 했던 게 파랑색의 머천다이즈였고 두 번째가 검정에 대한 머천다이즈였어요. 거기에서는 네. 어떻게 보면은 많은 인천 팬들이 원했던 최초의 롱패딩이 나왔고 지금은 이제 그쵸. 트레이닝복이 나왔는데 사실 그 헌멜이라는 그 물품 공급사가 있기 때문에 그 가격이 비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요청을 했지만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쵸? 이제는 예. 나왔어요. 그렇다라는 거는 팬들의 요청만 있으면은 어떤 물품이든 찍어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네. 아무래도 굉장히 기대가 돼요. 지금 그리고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레플리카도 같이 오픈이 돼 있어요. 홈페이지가 네. 보시면은 네네. 그러면은 이번에 같은 경우는 어센틱과 함께 레플리카도 구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우리가 구매할 수 있는 상품의 폭이 넓어졌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작년에 레플리카 너무 늦게 나왔거든. 너무 그쵸. 늦었죠? 네. 그리고 그 상품 페이지도 대충 만들었어, 진짜. 개판이었어, 개판.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제 성의가 보인다. 벌써부터. 그렇죠. 예, 네. 그런 의미이신 걸로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사모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닉모거 오프테이팅방을 가끔씩 보면 인천 팬분들이 032 컴퍼니에 메시지를 보내서 이것 좀 해달라고 제안을 했는데 032 컴퍼니가 거의 칼답으로 시도해보겠다고 문자 올 때가 많거든요. 그걸로 봐서는 새로운 용품들이 많이 나올 거라 기대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저는 그래요. 많은 기대를 사실 또 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전 판매사가 너무 심했잖아요. 여태까지 성토했던 우리 NXT 인터내셔널. 네. 너무 심하기도 해서 이제 그 반대급부로 기대가 또 클 수밖에 없다는 점도 있는데 제가 사실 가장 기대하는 점은 그런 것보다는 이름에서부터 벌써 032 컴퍼니잖아요. 벌써 정체성이 느껴지시지 않나요? 다른 분들은? 그쵸. 벌써 정체성이 느껴지잖아요. 인천의 회사라는 느낌 딱 들죠, 그냥. 그쵸, 예. 그니까, NXT 인터내셔널이라고 얘기를 하면 국적 불명이잖아.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응, 뭐, 지역 불명이고, 뭐, 무슨 의미인지 알고 싶지도 않고, 이제 그런데, 032 컴퍼니는 벌써 회사 이름에서부터, 이제 지역색이 뚜렷하다라는 거. 그리고 둘째로, 뭐, 조금 관심있게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대표자분 성함이, 굉장히 익숙한 이름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알아서 찾아보실 거예요. 네. 네, 근데 제가 이제 그렇죠. 성함을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적절한지 이제 판단이 들지 않아서 아무튼 이 얘기는 우리 인천의 지지자 그룹이 이 032 컴퍼니라는 회사에 직간접적으로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점을 좀 보여주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팬들의 어떤 기대에 가장 잘 부응할 수 있는 판매 대행사가 들어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적인 어떤 바램 이런 게 있다면은 K리그라는 시장이 그렇게 크지 않고 또 우리 인천 네. 유나이티드라는 팀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구름 관중을 몰고 다니는 팀도 아닌 거는 맞아요. 그 부분은 알지만 그래도 세계적인 팀들처럼 좀 일상생활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물품들 대단히 많이 원했거든요. 아마 네. 저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이런 분들 계셨을 거예요. 이탈리아에 보면은 이제 우리 팀하고 유니폼이 굉장히 이제 유사한 팀이 하나 있죠. 네, 인터밀란. 그렇죠.
예, 그래서 인터밀란의 어떤 이제 웹사이트죠. 이제 그 팬샵. 거기 들어가서, 아, 이거 살까, 저거 살까, 장바구니에 잔뜩 담았다가, 그래도 엠블럼은 우리 엠블럼이 훨씬 이쁜데, 그냥 이거 그대로 가져다가 인천 유나이티드 엠블럼만 딱 달아서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무수히 많은 생각을 했어요. 다른 분들 혹시 그런 경우 없으신가요? 있죠. 혹시... 가장 거기에서 열심히 활동하셨던 분이 1호님이시죠. 아, 그 1호님이 그 활동하시게 된 게 저 때문이에요. 아, 그래요? 오, 그렇군. 네. 저 때문이에요, 그게. 제가 정말 이걸 뭐 1년에도 몇 번씩 그 짓을 했거든요. 네. 이렇게 보다 보면 정말 이제 아, 이거는 정말 인천 엠블럼만 들었으면 정말 좋겠다 싶은 이제 물건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뭐 이를테면은 머플러도 이제 패션 소품으로 그냥 평상시에도 하고 다닐 수 있게끔 굉장히 다양한 가격대에 굉장히 다양한 상품들이 나와 있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사지는 마시고, 왜냐면 우리가 먹여 살려야 될 곳은 032 컴퍼니지 인터밀란 팬샵이 아니니까요. 이거 먼저 일단 그렇죠.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갑니다. 그냥 아이 쇼핑하러 예, 인터밀란 팬샵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은 진짜 일상생활에서 있었으면 좋았겠다 생각할 만한 물건들이 대부분 다 있어요. 혹시라도 032 컴퍼니에 계신 분이 이 방송을 들으신다면 아마 그럴 확률이 거의 없을 거라고 보고 그렇게 생각을 하긴 합니다만 네. 다양한 가격대에 다양한 물건이 어려우시다면 그래도 진짜 이제 좀 패션 소품으로 쓸 수 있는 것들 몇 가지 정도는 좀 나와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저는 참고 그렇죠.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머플러도 여름용 머플러 나오면 나쁘지 않지 않나요? 여름용 머플러 괜찮죠. 그렇죠. 네네. 예. 그러니까 그런 것도 살 거예요. 나오면. 그렇죠. 나오면 무조건 사는 거죠. 그건. 그리고 또 작은 바람 하나 있다면 지난번에 우리 032 컴퍼니에서 공개한 영상 있잖아요. 저 어딘가에 아, 네네네. 그 뭐라 그러죠? 미신기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막 박는 게 나왔잖아요. 그 영상이. 네네네. 저는 예, 저는 그 영상을 딱 보면서 무슨 생각이 제일 처음 딱 들었냐면은 벌써 심장이 뛰는 거예요. 그렇죠. 후드 나올까? 저는 맨투맨 같은데 뭐? 네, 맨투맨 티가 나올까? 아니면은 뭐 혹시 이거랑은 좀 상관이 없지만은 패딩 조끼라도 하나 나올까? 혹은 뭐 정말로 이제 이번에 선수단 입는 저기 헌멜에서 나온 제품에 이제 엠블럼 박아서 나온 그런 롱패딩도 물론 있었지만은 032 컴퍼니에서 이제 팬들 대상으로 나오는 어떤 그런 물건들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꼭 헌멜 제품이어야 될 필요 없잖아요. 어차피 없죠. 헌멜하고의 기억도 2017년이 끝입니다. 제가 알기로. 그 다음에 그렇죠. 연장이 될지 아니면 뭐 다른 회사로 바뀌게 될지 그거는 뭐 잘 모르는 문제인데 032 컴퍼니 같은 경우는 올해 한 해 장사하고 말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겠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너무 굳이 이렇게 헌밀 제품을 가져다가 그 엠블럼을 다실 생각만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편하게 입을 수 있는 뭐 티셔츠 같은 경우도 좋고, 네네. 카라티기 같은 경우도 좋고,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 트레이닝복 같은 경우도 사실 그래요. 아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긴 했는데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헌멜이 브랜드 파워가 아디다스나 뭐 그렇죠 메이저급 회사들 있잖아요. 뭐 리코급 뭐 이런 메이저급 회사하고 비교했을 때 가격은 지금 거의 비슷하게 나오죠. 오히려 좀 더 비싼 감이 있죠. 헌멜 제품들이 입장 바꿔놓고 얘기해서 아주 좀 죄송한데 그 헌멜에 한번 정말 이 질문을 하고 싶어요. 너라면 이 돈 주고 헌멜 거 사겠니? 진짜 물어보고 싶어요. 저는 이 질문을. 아 제가 너무 말을 과하게 했나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거 충분히 할 말 같아요. 정말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제 헌멜 회사에 진짜 이 얘기 한마디 꼭 해주고 싶었어요. 너라면 이 물건을, 헌멜 제품을 이 가격을 주고 살래? 나는 이 반문을 정말 꼭 하고 싶었고요. 그런 의미에서 엠블럼 박혀있으면 사실 그래요. 우리는 어지간하면 다 살 거잖아.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이번에 보니까 중고나라에 올라간 그 롱패딩 있잖아요. 네, 많았죠. 봐요? 예, 그 많이 올라왔죠. 이유가 뭘 것 같아요, 그게? 입어보지를 못해서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또 올라온 물건들 보면 대파리가 아니에요, 이건. 대파리라면은 자기가 이번 우리 롱패딩 가격이 27만 원이었죠. 아, 나왔구나. 네, 27만 원이잖아요. 예. 딱 입어봤는데 안 맞는 거야. 근데 이게 프리오더다 보니까 또 물량의 제한이 또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한 2, 3만 원 정도 다운해서 바로 이제 중고나라에 올리시는 분들이 좀 속출한 걸로 알아요. 한 명에 한 명. 한 명 봤어, 전. 한 명이에요? 맨날 체크하는데 한 명밖에 없어요. 맨날 똑같은 걸 올리는 거예요. 안 팔려가지고. 아, 한 사람이 네. 여러 개 올리는 거예요? 아, 네네네. 두 명에서 세 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저도 봤는데 두 명에서 세 명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뭐 동계의류 뭐 이런 거 다 좋은데 너무 이렇게 스포티틱하지 않게 그냥 이렇게 캐주얼하게 입을 수 있는 옷들에도 032 컴퍼니에서 따로 이렇게 해서 나오면 그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요. 굳이 브랜드 없어도 되잖아. 저 같은 잘 경우는 작년에 학교를 갔는데 부천 카라티를 입고 계신 분이 있었어요. 사실 그거 네.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네네. 왜냐면은 카라티 같은 경우는 어떤 옷에 받쳐 입어도 참 예쁘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네, 네. 아, 하나 정도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032 컴퍼니 같은 경우는 만들어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나쁘지 않죠. 그니까 뭐, 그래요. 이게 저희가 뭐 어떤 법적으로 우리 팀이 헌매라고 어떤 계약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것과는 관계 없지 않을까 싶어요. 뭐 천다이징 상품 뭐 나름대로 만들어서 나 내보내겠다는데 뭐 어떡할 거야. 그렇지 않나요? 네. 그리고 머플러. 여름용 머플러도 여름용 머플러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은 네네. 사실 개인적으로 머플러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큽니다. 032 컴퍼니에 대해서. 예, 우리 보면은 그동안 구단에서 나왔던 공식 머플러하고 이제 각 소문들 있죠. 개별적으로 자기네 머플러가 나갔던 데가 제가 알기로는 지금 가장 큰 곳 세 군데인 걸로 알아요. 울트라소크, 그리고 TNT, 그리고 이제 포세이돈. 그쵸? 네. 다른 데 또 혹시 있었나요? 좀 못 본 것 같아요. 아마 없을걸요? 못 본 것 같아요. 그쵸. 다른 곳은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구단 공식 머플러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어느 게 더 이쁩니까? 이우님부터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저는 최근 머플러들만 비교했을 때는 사실 울트라소크 게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아까 검은색 들어간 그거죠. 검은색 진한 거. 예. 건데.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던데 그 울트라소크 회원분들께서 그게 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두껍지 않잖아요. 그 약간 네. 여름용이라고 해도 될 정도의 머플러 두께인 것 같이 보이는데 네. 그게 사실 제일 예뻐 보여요. 딱 맸을 때. 목에 네. 딱 착 달라붙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게 제일 예뻐 보이더라고요. 네. 그럼 이제 사모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제 소모임이 있기 때문에 저 소모임 걸 가장 예쁘다고 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말씀하세요. 포세이돈이요. 네. 포세이돈 같은 경우는 이제 머플러가 이제 1호하고 2호가 있는데 1호가 더 이쁜 것 같아요. 2호가 더 이쁜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1호가 더 예쁜 것 같아요. 노란색이 없는 파란색만, 파란색이 더 많은 것 같은데, 1호가. 1호는 안 사봐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근데 디자인은 1호가 더 예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면, 자, 우리 5호님. 저는 딱히 막 떤 게 더 낫고 그게 아니라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최소한 구단 공식 머플러보다는 소모임께 더 나은 것 같다? 구단 거보다는 더, 구단 거보다 조금 더 디자인은 더 예쁜 것 같아요. 확실히 잘 만든 느낌은 있어. 네.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어느 소모임의 머플러를 가져가더라도 솔직하게 구단에서 나왔던 기존의 어떤 공식 머플러들보다는 다 예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전 이 부분도 좀 반영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들으실 일은 없겠지만 네. 아무튼 그렇고 일단 그러면은 오늘 저희가 이야기하고자 했었던 반은 딱 이 정도였어요. 왜냐하면 저 아직 얘기 안 했는데 저 네 그쵸? 왜 자꾸 저 빼요? 네? 어떤 거요? 왜 자꾸 저 빼요? 저 얘기 안 했어. 아 근데 오우님은 얘기 안 해도 되잖아. 다 했잖아. 앞에서 하나만 하나 얘기하고 싶어. 다 원하는 아이템 하나 있어 아주. 아 원하는 아이템이 하나 있어요? 네. 오우님께 바라고 주실까요 말까요?
그거에 대해서 발언권은 따로 주지 말고 우리도 그러면은 나왔으면 하는 그런 굿즈 같은 거 하나씩 한번 얘기해 보면 어떨까요? 예, 그럽시다. 그럼 오원님부터 한번 시작하죠, 이건. 나왔으면 하는 굿즈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오원님. 저는 나왔으면 하는 굿즈는 일단 사실 많거든요. 근데 뭐 앞에서 말씀하신 일상생활에서 입을 수 있는 뭐 후드티, 맨투맨 티셔츠, 카라티, 그리고 에코백 뭐 이런 거 필요하고 네. 응원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좀 저렴한 응원 도구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1,000원짜리와 작은 깃발 같은 걸 만들어주던지 네. 뭐 그런 거 있었으면 괜찮을 것 같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바라는 거는 네. 선수 개인을 위해 제작된 선수 개인 머플러예요. 전부 다 머플러인데 선수 이름하고 선수 사진이나 아니면 뭐 그림 아니면 등번호 정도가 프린팅 번호. 되어 있는 네. 그런 거 있었으면 정말 좋을 것 같거든요. 물론 모든 선수단 다 하기는 무리니까 인기 있는 선수 아니면 이벤트가 있을 때 한정판 정도로 지금 한정판매로 가야 될 것 같네요. 그렇죠. 지금 저희 이윤표 선수가 프로 185경기예요. 올 시즌에 네. 200경기 채울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아, 역시. 200경기 기념 머플러 하나 뽑아주면 얼마나 좋을까? 네, 혹시라도 이은표 선수가 이 방송을 들으신다면 지금 이제 오호님이 이은표 선수의 어떤 사생팬에 가까울 정도로 수집하시고 사랑해 은표 형 예, 추격을 이제 마다하지 않는 분이시라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마 저 나오면 5개 삽니다. 거예요. 네. 나오면 5개 삽니다. 아 진짜요? 5개 살 거예요? 이은표 선수 200경기 기념 뭐 불러 나오면 5개? 살 거예요. 더 살 수 없는 왜 다섯? 근데 왜 5개나 사시죠? 왜? 2개는 포장도 안 뜯을 거야. 그리고 3개는 예. 뜯었는데 하나는 집에다 걸어놓을 거고 하나는 네. 내가 쓰고 다닐 거고 하나는 우리 집 거실에다 걸어놓을 거예요. 딱 맞잖아 그럼. 하나는 본인 방에, 하나는 거실에, 하나는 본인이 쓰고 2개는 소장용이다. 이게 뭐 더 살 수도 있어. 나오기만 한다면요. 네, 알겠습니다. 관심을 정말 여과 없이 보여주신 오우님이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사모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나왔으면 하는 굿즈. 일단 저는 저지, 상의 그 트레이닝 점퍼, 그거랑 항공 점퍼 그 두 개만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일상생활에서 그거 입고 다닐 수 있을 만한 잠바 같은 게 그거 두 개라고 생각해서 항공 점퍼는 진짜 좋다. 나오면 진짜 좋을 깔끔한, 것 같아. 깔끔한 디자인으로 나와서 엠블럼 하나 딱 박아가지고 근데 엠블럼도 네. 굳이 막 원색상은 넣을 필요 없어요. 뭐 엠블럼도 뭐 검은색으로만 해서 넣어도 충분히 예쁘거든요. 그런 것도 자 그럼 이제 우리 이호님 어떤 거 원하시나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카라티라든지 네. 맨투맨 이 정도가 나왔으면 좋겠고 그리고 네. 바람막이 네 좋죠 네. 엠블럼이 네. 가능하면 자수로 박힌 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네 그리고 그쵸 네. 마지막으로 이제 운전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 차에 그러니까 차에 이렇게 좀 꾸밀 수 있는 그런 용품들이 좀 생기면 어떨까 UT 인형이라든지 그런 거요? 뭐 UT 인형도 그렇고, 야, 그, 잠깐, UT 인형 되게 좋다. 되게 갖고 싶다. UT 인형 갖고 싶다, 진짜. UT 인형이라도 그렇고, 뭐, 아무튼 차에다가 이렇게 놀 수 있는, 뭐, 랩핑지라든지, 차에 이렇게 네. 뭐, 파고물 이렇게 랩핑할 수 있는, 뭐, 랩핑지라든지, 네. 그런 거 나오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잠깐 해봐요. 저는, 그래요. 저밖에 안 남았죠. 그렇죠. 네네네. 네. 032 컴퍼니에서 꼭 시도해 주었으면 좋겠다 싶은 아이템이 하나 있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아까 전에 그 응원도구 말씀하셨잖아요. 네네네. 예, 오은님께서 응원도구 말씀하셨고 그 조그마한 깃발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네. 저는 좀 비슷한 거예요. 근데 이제 깃발 말고 둘러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저기 모포 비슷한 거 있죠. 그 망토 비슷하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완전히 좀 크게 좀 감이 안 오나요? 뭐죠? 담요 같은 거 얘기하시는 거죠? 예, 네, 그 담요 비슷한 건데 아예 그 위에 이제 외투처럼 걸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딱 둘러가지고 아예 그 정도로 나오는 거. 그러니까 우리 보면은 사실 경기장이 추울 때가 있잖아요.
그 담요 아니야? 아니 근데 담요 우리 나오는 무릎 담요는 너무 얇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거 말고 두꺼운 걸로? 어 아예 두껍게 해가지고 그냥 이제 그 딱 눌러가지고 이제 딱 동여맬 수 있게끔. 이거를 뭐라고 하더라? 아씨 정확히 이름 모르겠는데. 망토 같은 건가? 그 비슷하게 나오는 게 있어요. 그 딱 그 단추 같은 거 달려가지고 이제 자기가 이렇게 딱 뒤집어 쓰면은 목에 이렇게 딱 그 걸어서 채울 수 있게끔 아예 나오는 그런 담요. 아, 뭔지 알 것 같아요. 뭔지 알 것 같아요. 응. 막 그러니까 모자 같은 거 담요는... 있고 그러잖아요, 그거. 어, 그러니까 담요는 담요인데, 그렇죠. 어, 이게 좀 이제 아예 사람이 딱 걸쳐가지고 이게 딱 채울 수 있게끔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 아무도 못 보셨어요? 혹시? 아, 저 본 적 있어요. 근데 그 이름이 기억 안 나네. 그니까, 그 그러니까 이름을 모르겠는데 그런 게 하나 나오면 좀 뭐랄까 이제 사실. 그렇잖아요. 저기 다른 것들은 좀 가격 부담이 있을 수 있는데 아이들 데리고 경기장 찾았는데 좀 추워. 비도 좀 와. 그럼 그럴 때 이렇게 하나씩 사서 애들을 이렇게 딱 이렇게 둘러주고 본인도 추우면 하나 사서 이렇게 둘러고 그리고 이제 어디 질질 끌리고 이러지 않게 이렇게 딱 단추 같은 걸로 딱 채워가지고 몸에다 이렇게 딱 둘러서 이제 보온할 수 있게 나오는 그런 담요. 전 그런 거를 좀 놨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이. 그니까 특별히 유니폼 사실 입고 오면 물론 좋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 많잖아요 일반 팬들 보통 이제 이석에 들어가시는 분들 있는데 그 따로 이름은 네. 없고 그냥 모자 달린 뭐 담요 뭐 그런 식으로 나오네요 아 그래요 네네 이제 그런 게 조금 나아주면 숭의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기념으로도 하나씩 사가볼 만한 가격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은데 이것도 많이 사갈 것 같아요. 특히 여자분들 많이 사가실 것 같은데요? 예, 그니까 이제 그런 거 이제 하나씩 이렇게 나와주면, 이제,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이를테면 뭐, 친척이라든지 아니면은, 축구에 전혀 관심이 없는 여동생, 혹은 이제 뭐 여자친구, 와이프, 어머니, 혹은 아버지, 뭐 이런 분들, 경기장 한번 모셔왔다가, 그런 거 하나씩 딱 둘러가지고 이제, 기념품으로 가져가시게 하는 것도, 가격 부담 없이 좋은 선물이 또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어요, 저는. 예, 그, 우리 여태까지 나왔던 굿즈들, 말씀하셨던 것들, 뭐, 바람막이라든지, 항공점퍼, 혹은 뭐, 유니폼, 그리고 뭐, 머플러 이런 것들, 가격대도 가격대지만, 활용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활용도가 높지 않아요. 선물로 줬을 때 그 사람이 기뻐할지가 사실 중요하잖아요. 주는 우리 마음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래서 저는, 그런 제품이 좀 이렇게 나와주면 진짜 누구한테 선물할 때도 사서 주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그런 제품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저희가 짤막하게 준비한 이야기들은 이제 이쯤에서 정리가 되는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굉장히 아마 짧은 시간이 될 겁니다. 많이 기다리지 않으시더라도 될 것처럼 짧은 기간 후에 2017년 시즌 프리뷰로 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른 분들도 인사 한번 해주시죠. 이호님부터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앞으로 이번에 그냥 짧게 한번 해봤고요. 다음번에 되는 프리뷰 많이 청취해주시고 즐겁게 시즌 기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사모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호님 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저희 프리뷰 컨텐츠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다들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여태까지 들어주신 분들이 더 고생을 하셨죠. 사실 저희보다. 그쵸?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그쵸? 같아요. 예, 그런 것 같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